네, 안녕하십니까. 송드로나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론 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비행 절차 이 부분은 항공안전법이 2020년 중반에 변경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후반까지 그리고 2021년 현재 2021년 2월까지는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러다가 2021년 3월 1일자로 변경된 항공안전법 그리고 항공안전법 시행령을 전격적으로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 드론 비행 절차는 그 이전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변경된 항공안전법에 의해서 드론 비행 절차를 새로이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드론 비행 절차 보면 이제 우리가 멀티콥터라고 하는 멀티콥터가 이렇게 멀티콥터라고 하는 드론이 보이고 이 고정익 드론이 또 보이고 있죠. 둘다 항공 촬영을 위한 드론입니다. 이러한 드론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는 뭐 누차 말하지만 법 개정은 2020년 중반부터지만 2021년 3월 1일자로 적용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한 절차하고 나오고 있죠. 2021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시행하게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법그 공표, 그리고 법 시행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2021년 3월 1일부자로 조종자 증명에 대한 것이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장치 신고에 관한 부분은 뭐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드론 관련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행 경력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드론 교육, 조종 실기 교육을 하는 드론 교육원을 통해야 합니다. 그거는 비행 기록을 위해서 교관들이 그러한 비행 교육원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현행법상 현행법 규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규정상 비행 기록을 써줄 수 있기 때문에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원을 통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원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실제로 알려진 거는 3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내가 드론을 장만했다 또는 드론을 운용하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장치 신고부터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러한 드론이 소형에 속합니다. 아주 저위험군 드론이죠. 최대 이륙증량 2kg이 넘지 않는 드론입니다. 이 드론들은. 그래서 이러한 드론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비사업에 운용한다 할 경우에는 장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장치 신고가 필요 없는 드론입니다. 앞에 그림에 나온 사진에 나온 이러한 드론은 실제로 장치 신고가 필요 없는 드론입니다. 2kg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취미로 날리는 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이 드론을 가지고 취미로 그냥 날려요. 그런데 내 지인이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상 공중 촬영한 영상이 필요하거나 공중 촬영한 사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지인에게 약간의 보상을 받고 내가 영상을 촬영하거나 또 스틸 사진을 촬영해서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이는 사업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사업에 속함으로 장치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사고가 났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되겠죠. 징역형까지 6개월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느냐. 공중을 날아다니잖아요.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추락할 경우 누구라도 덮칠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에 사용될 경우에는 반드시 250g 이하라고 하는 거는 이런 정도의 축에도 끼지 못하고 완전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장난감 드론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사용되면 모든 종류의 드론은 반드시 장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드론 2kg 이하면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사업에 사용한다 하면 반드시 장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kg 최대 이륙 중량 초과부터는 반드시 내가 취미로 가지고 있는 드론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장치 신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론의 종류는 총 5개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그리고 일반 드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1종, 2종, 3종, 4종으로 나누어지죠. 뭐 여기는 왜 5종이 아니느냐.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마트에서 아무나 사서 그냥 날릴 수 있는 장난감 드론은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어요. 작은 거. 그냥 손바닥만한 거 있잖아요. 물론 손바닥이 강호동이나 또는 뭐 이만기 이런 사람 손바닥이 있느냐, 초등학교 1학년 손바닥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바닥만한 드론이라고 했을 때 그런 정도는 조종자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무게감이 있는 드론이다 이렇게 생각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무게감이 있는 드론은 어떤 드론이에요? 정상적으로 촬영이 가능한 드론들이에요. 공중에서 촬영이 가능한 드론. 또는 우리가 레이싱 드론이라고 해서 횡행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드론들은 반드시 이렇게 조종자 증명이 필요합니다. 1, 2, 3, 4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종자 증명이 없이 드론을 운용하다 적발되면 사고가 났을 경우는 당연히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이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종자 증명 없이 절대로 약간의 무게감이 있는 드론부터는 날리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비행 승인은 여기 차 세모 표시 돼 있고 동그라미 돼 있죠. 25kg이 넘으면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이하는 상황에 따라서 받을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항공 촬영은 모든 종류의 드론이 반드시 국방부의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안전성 인증은 25kg 초과 기체만 받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항상 머릿속에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종자 증명이 없어요. 그래서 조종자 증명, 그러니까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교육원에 가서 연습용 기체를 날리는데 그 기체가 1, 2, 3, 4종 기체 중에 하나예요. 나는 조종자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러한 기체를 날릴 수 있나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지도 조종자가 옆에 동석하기 때문입니다. 지도 조종자가 옆에 동석해서 지도 조종자가 옆에 동석해서 지도 조종자가 옆에 있으면서 나를 지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내가 자격증이 없다 그러면 나는 그냥 훈련입니다. 비행 훈련. 예. 내가 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조종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훈련을 받는 거예요. 조종 훈련. 예. 근데 이제 그 뭐 일종 이종기체에 여기를 쓰다 보면 비행 로그를 쓰다 보면 뭐 기장이 있고 훈련이 있고 그런데 그런 자세한 내용은 이 과정에서는 적절치 않으므로 그 전문 과정에서 그러니까 자격증 과정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기체는 모든 드론 기체는 일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가 아니고 드론 그러니까 국토교통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 그 관리하고 있는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이곳에 들어가서 장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모든 기체는. 그런데 다만 사업으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취미로 날리는 드론이 2kg 이하인 이 정도의 드론은 영리목적이 아니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무거운 기체, 25kg 초과 기체만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 되고 조종자 증명은 장난감 드론 외에는 무조건 다 취득해야 된다. 조종자 증명 없이 기체를 운용하다 적발되면 최소 과태료 처분을 받고 사고가 났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반드시 숙지해야 됩니다. 비행 승인은 25kg 초과 기체는 항상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다만 초경량 비행장치 공역에서는 받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드론들도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비행 승인을 받아야 될 경우가 있고 받지 않아도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항공 촬영은 어떤 종류의 드론을 막론하고 국방부에 또는 수도방위 사령부일 경우도 있죠. 하여간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드론을 날리고 싶은데 이 지역에서 승인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는 이거 보면 Ready to Fly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Ready to Fly. 그래서 이 Ready to Fly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내가 드론을 비행하고 싶은 지역에 들어가서 그 지도를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이 금지구역인지 제한구역인지 어떤 공항구역인지 이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군 훈련공역인지 자 이걸 체크해가지고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 지도가 나오죠. 이거는 다른 시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휴전선 인근 P518 군사지역이죠. 이 앞에 있는 P는 바로 Prohibition입니다. Prohibition 비행금지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프로히비션이 1,2,3,4,5하고 P73가 있죠. 73 P73은 바로 서울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죠. 청와대가 있는 지역. 그래서 비행 금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P 프로히비션 구역 1,2,3,4,5까지 있죠. 이 지역은 바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물론 P65는 발전소라기보다는 연구소인데요. 그래도 발전소가 있으니까요. 자, 이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가까이에서 날리면 감옥 갑니다. 예. 이거는 그냥 그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법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항공안전법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서 처벌받는 건 항공안전법이 아니고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옥 갑니다. 예, 절대로 이 주변에서 날리면 안 됩니다. 3km, 6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km 이 범위 내에서 절대로 절대로 드론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숙지해 놓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장치 신고, 안전성 인증, 뭐 조종자 증명, 비행 승인 이렇게 돼 있는데 조종자 증명에 관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종자 증명을 어떻게 취득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이유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조종자 증명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것은 그것은 오로지 이 4종에 관한 것입니다. 1, 2, 3종은 여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 조종자 증명을 위해서는 비행교육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1, 2, 3종은. 예. 자, 그래서 이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 여기 들어가면 요 위에 민원 신청이 있죠. 민원 신청. 예. 드론 원스톱 그 민원 포털 서비스는 drone.onestop.go.kr 이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민원 신청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비행 장치 신고, 그렇죠? 장치 신고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사업 등록은 여기서 뭐 필요한 분이 하는 거고 비행 승인 신청, 내가 어디를 비행하겠다, 그리고 특별 비행 승인 신청.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은 내가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드론을 운영하겠다. 자,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한 가지 경우는 야간에. 예, 야간에 내가 드론을 눈으로 잘 확인할 수 없죠. 그런데도 운영하고 싶다 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굉장히 멀리까지 날아가면 내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죠. 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내가 드론 운영하는 것을 신청하겠다 하는 게 바로 특별 비행 승인 신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비행 승인 신청, 일반적인 비행 승인 신청이 있고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사진 촬영 허가 신청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자 증명에 관한 거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부 설명이 나오고 드론 그 비행교육원에 가게 되면 자세한 설명을 듣고 또 1, 2, 3종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았던 드론 원스톱 포털 서비스에서 장치 신고, 사업 등록, 예. 그리고 안전성 인증은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항공안전기술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행 승인, 항공 촬영 승인, 이걸 거치는 것입니다. 1, 2, 3, 4, 5, 6번이 다 완전히 해결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7번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 절차를 지키시지 않고 드론을 운영하다가 사고가 나면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 승인 신청을 하는데 뭐 비행 계획, 목적이나 뭐 비행 구역이 나오죠.
여기에서 비행구역에서 이 비행구역 설정을 누르면 지도가 나오고 지도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비행하겠다 하는 걸요. 자, 이거 보면 예, 그 다음 이 비행 승인 신청, 이 비행 계획 다음 페이지를 보면 비행 장치는 어떤 비행 장치인지, 예, 뭐 어떤 비행 장치, 영리 목적, 뭐 연구용인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 25kg 초과인 경우 안전성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뭐 이런 사항들을 전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종자의 자격번호, 예, 조종자 증명 자격번호 이라는 사항을 기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특별 비행 승인 신청은 아까 설명했듯이 야간이냐 또는 내 눈 밖이냐 가시권 밖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비행 장치에 관한 사항, 그래서 안전성 인증, 야간에 비행하거나 가시권 밖으로 비행할 때는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획득해야 날릴 수 있습니다. 필수입니다. 예.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안전성 인증. 예. 어떤 경우에요? 25kg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5kg이 초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야간에 비행하거나 가시권 밖으로,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운용하고 싶다 하면 안전성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이러한 절차, 비행 절차를 반드시 지키셔야 예,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고 또 사고가 났을 때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아, 사고가 일단 나지 않아야 되죠. 그럼 사고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요즘은 드론이 아주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조종술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망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자율비행 자동차 자율적으로 잘 알아서 가니까 운전면허가 필요 없겠나요? 에, 그런 망발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면허 없이 자율비행 자동차를 탑승하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정부에서 이렇게 조종자 증명을 1, 2, 3, 4종으로 나누고 더욱 강화한 이유는 성능이, 드론의 성능이 좋아졌는데도 왜 이렇게 강화를 합니까? 드론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원활한 조종술을 이용해서 안전한 곳으로 재빨리 피신을 시키거나 불시착을 시키거나 아니면 조종자가 있는 곳으로 복귀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원활한 조종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요구사항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